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제가 졸업했던 대학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학교에 온 이유는 바로 제가 학교에 기부금을 기부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한 5년, 6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제 일을 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줬던 돈으로 충남대학교 저의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 서울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서울에 있겠죠. 여긴 대전입니다. 술 먹으러 온 학교를 오늘 좀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저한테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로 한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Nope. 저희 학교 좀 구경시켜드릴까요? 아이고, 날씨가 좋구나. 학교가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짜잔!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자, 지금 저를 보시면 여전히 학생 같지만 닥치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으로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러 온 겁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짜잔, 찾았습니다. 떡떡떡. 안녕하세요. 바로 납부를 해야 되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최고 성공에는 기업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발전기금 전달식이 끝났습니다. 네, 제가 그 발전기금을 전달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대외협력실에서 홍보 모델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손님들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홍보 모델들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주영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군요. 예. 무슨 유튜브를 또 하신다고? 제 유튜버로 직업을 바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도 괜찮습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찍먹입니까? 부먹입니까? 자, 저는 찍먹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전주 한옥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졸업했던 모교 충남대학교를 가서 발전기금 1,000,000원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대학교로부터 받았던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마련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저희 대학교를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저한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의 학교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갈게요.
Bye.